자, 컨셉 실전 독해 2번 봅시다. 자, 의견의 그 거대한, 요새 거대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라는 것은 can be found online.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게 맞지? Founded 뭐다 이건? 얘는 설립된이야, 설립된, 세워진. 말이 맞지 않지? Found가 설립하다니까. 자, 그리고 although가 틀린 이유는 although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길긴 한데 주어 동사는 없죠. 그러니까 동사가 있긴 한데 얘는 관계대명사로 얘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얘랑 이어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 여기까지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디스파이드가 왔다. 자, 엄청난 거대한, 엄청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critics, 비평가들은 데디아를 걱정해요. 바로 인터넷이 not a but b라는 거, 우리의 시야를 not broaden, 넓히다.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ing가 돼야죠, 이렇게 병렬구조로. 병렬구조로, makes가 되면 안 돼요, ing끼리 병렬구조. 우리를 좀 더 narrow-minded, 편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상의 의견이 다양한데 더 편협해진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like 뒤에는 지금 둘 다 가능해요. have는 사역동사라서, 자 봐봐 이거. have는 사역동사가 맞긴 해.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가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confirm 이 뜻이 뭔지 아니? 원본서 확인하다, 확인하다, 확인하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역동사라고 무조건 동사원형이 온 게 아니라 동사원형이 맞죠. 맞는데 이게 동사원형이냐 뭐냐 따지기 전에 일단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먼저 따져야 돼.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만드는 거. 뭐 우리의 의견이란 건 의견이 확인하니 의견은 확인되니 확인되는 거잖아. 의견이, 우리의 의견은 확인되는 대상이지. 의견이 지가 무슨 주체가 있어서 지가 인격이 있어서 지가 뭔가를 다른 걸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 의견은 확인되는 대상이지, 그죠? 그래서 해석이 우리는 좋아요. 우리의 의견들이 확인되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의견이란 확인되는 대상이므로 PP가 들어가야 된다. 동사원형 안 돼요. 이거 기억해둬. 사역동사라고 무조건 동사원형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 자, 그 다음 Conformed가 틀린 건 PP는 맞죠? 단어가 달라요. Conform이라는 단어 원형이 뭐냐면 얘는 순응하다, 따라가다, 따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확인이라는 단어인 confirm이라는 단어가 맞다. 자,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점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특별한 방식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떤 방식, 특별한 사고 방식에 빠져 있게 되면,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오직 방문할 것인데 웹사이트와 블로그들을, 어떠한 웹사이트와 블로그? reflect는 뭐예요? reflect가 뜻이 뭐지? 무엇을 반영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목적어가 없지. 이 뒤에 목적어가 요게 있는데, 원래 요게 있었어요. 있는데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생략한 거야. 우리 넣어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맞는 문제야. 우리의 prejudice 뜻이 뭐지? 편견. 우리의 편견을 반영해주는 웹사이트만 방문한다는 얘기야. rather than이 뭐라고 이게? rather than B보다는 A 이렇게 돼요. 뭐보다는? 바로 question 동사로 쓰였어요. 어디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편견을 보여 나타내주는, 반영해주는,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웹사이트만 방문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편협해지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보가 많지만 편협해지게 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동사가 와야 돼. 비교급은 병렬구조거든? 요 똑같은 구조에서 내가 생략됐잖아, 그지? 요 지문이 어법되기 참 좋다. 동사원형끼리 병렬구조가 돼야 된다. ing가 되면 안 된다. 요거 챙기세요. 자, 그 다음 퀘스천 뭐뭐의 이의를 제기하다 동의어는 요런 게 되지. challenge라고 써도 똑같죠? 가능해요.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그 다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용어로 쓰인 겁니다. 필터 버블에 결국 end up 빠지게 됩니다. 필터 버블에 결국 이곳에 가게 되는데, 필터 버블이란 자기 선전과 illusory 뜻이 뭐죠 이건? illusory 적어볼까 동의요? imaginary라고 적어보세요. imaginary 얘는 환상의, 실존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환상 속의 합의와 자기 선전이라는 필터 버블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consensus는 적어놨듯이 합의고, 위에 적은 census는 얘는 인구조사예요. 다른 단어고 센서 있죠. 얘는 검열하다라는 완전히 또 다른 단어다.
자,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건 뒤에 구체적인 뭐 고대인처럼 먹는 거란 상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대띠하라고 어답트가 뭐라고 이게? 어답트가 채택한다. 오케이. 고대인처럼 먹는 것을 채택한다면 뭐 바로 어떤 식단 우리의 헌트 교들보다 수렵채집인 앵세스터 뭐야? 조상. 수렵채집인 조상들의 고대인처럼 먹는 식단을 채택한다면 채택한다고 채택하는 것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if가 역과제예요.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죠. 당신은 보냅니다. 당신의 시간을 온라인상에 여기는 이제 그요 팔레오물이 요 분풀이란 건그 똑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당신이 advocate 뭐제건 옹호하다 지지하다 support 어떻게 돼요? 만약 당신이 정치적인 폭력을 선언한다면 어떠한 묘사 혹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폭력을 선언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걸 선언한다면 당신은 훅과 굿 만나게 되어 바로 비슷한 같은 마음을 가진 익스트리미스트는 극단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뭐 테크키보드 이런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극단주의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지지 구조 당신의 관점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지지 구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서 결국에 편협함이 더 강해진다. 그게 인터넷의 명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다른 거는 뭐 됐고 별도로 챙길 만한 단어가 없을까? 챙길 만한 단어는 뭐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3번. 대부분의 환경들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음향상의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가 휘슬링이란 건 바람이 휙 하는 소리, 휘슬, 휘파람이죠. 요게 이제 휘슬, 휘슬. 바람이 휙 부는 소리. 뭐 이니? 드립이란 게 똑똑 떨어지는 거.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나무가 이거 뭘까요? 러슬링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물이 스플래싱, 물이 첨벙대는 소리. 모두가 가릴 첩보죠. 옵스큐어. 가리다, 모호하게,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야. 좀 어렵죠, 그치? 모두가 가릴 수 있어요. Airborne이란 건 이런 뜻. 공기로 운반되는 동물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들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상의 그 어떤 그 동물이 내는 소리를 누가 가린다? 자연상의 어떠한 소음들이 가려버리는 상태가 나온다. 봐봐, 그러면 이 동물들에게 이게 문제가 될까 아니면 좋을까? 동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동물도 의사소통할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하면 나랑 얘기하는데 에어컨 소리가 졸라 크면 우리가 대화가 돼야 하는데요. 안 되지. 같은 종끼리 마찬가지. 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뒤에서 해요. 자, 더 하세요. 명령문이고 명령문 뒤에 엔드는 그러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 더 하세요는 진짜 더 하세요보다는 추가해 보세요 정도 이 느낌. 추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추가해 보세요 정도 느낌. 한번 추가해보세요. 모든 새들과 고래의 노랫소리를. 그리고 개구리와, 이거 뭘까? 크로킹은 뭘까? 개구리가 개굴개굴한 소리를 말하는 거야. 개구리가 개굴개굴한 소리. 사자가 이거 뭘까? 이거 roar.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다 더해보세요. 더해보세요. 그러면 그 음향의 세계가 정말로, 인디드, 정말로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요거를 추가는 좀 그렇다. 추가보다는 이말더 맞겠다. 더 해보세요. 이렇게 맞겠다. 다더 해보세요. 얘들을.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니?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음향 세계가 시끄러워진다가 맞다. 그죠? 오는 뜻이 뭐고 이건? 명령문 뒤에 오는 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이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뒤에 시끄러워진다고 나와요. 자, 듣는 것이 어려워요. 뭐할 때? 신호 대 소음의 비율. 신호 대 소음의 비율이 낮을 때는 듣는 게 어려워요. 신호 대 소리, 신호 이게 소음, 신호 대 잡음, 신호 대 소음의 비율이랑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봐봐.
뭐뭐 대 뭐는 뭐자. 그럼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면 뭐예요? 잡음이 있고 그 위에 신호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이게 낮다는 건, 이게 숫자가 낮다는 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지?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잡음이 많으면, 잡음이 많을 때 듣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어디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바다의 파도 소리가 overwhelm 뭐지 이게? 뭐뭇을 압도하다는 뜻이에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뭘 압도할 때? 바로 바다새의 울음소리를 압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란 얘기야? 앞에 나온 소음이라는 얘기고 잡음이고. 이게 뭐고? 바로 동물이 되는 신호.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해야 되는데 뭐가 너무 커서, 파도 소리 너무 커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여기서 만약에 자 이게 하이가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높다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신호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듣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성립이 안 되지, 그지? 자, 반대로 이 두 개를 좀 바꿔볼까? 바꾸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이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지금? 바다새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한 이게 신호잖아. 파도는 뭐 지들끼리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지. 이건 소음이잖아, 100%. 그죠?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이 문장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자. 자, 동물들은 cope with는 동의가 되볼까? deal with가 있고요. 다르다, 처리하다. 또 뭐가 있지? address라는 단어가 있고 또 manage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동물들은 잘 다뤄요. 이러한 소음을 다루는데 방법은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 기본적인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 범위가 나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가 1, 2, 지금 마지막이 어디였지? 이게 3번이에요. 1, 2, 3번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 가지 범위, 세 가지 전략들. 자, 하나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한된 범위의 음높이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부정사가 돼야 되죠. 이 전략은 뭐 하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되지. 이게 돼버리면 하나의 전략은 듣는다, 이렇게 돼버려. 전략이 뭘 들어? 말이 안 되죠. 또 하는 게 제한된 범위의 음높이를 만들고 듣는 것입니다. 그 음높이를 selectively가 뭐지 이게? selectively 선별해서란 뜻이에요. 선택해서. 앞에 있는 듣다는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입니다. 귀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그 음높이를 듣는 것인데 어떠한 귀? 바로 오직 반응하는 귀. 어디에 오직 반응하는 귀? 바로 그 신호. 자기 동물들끼리 내는 신호의 음향 범위 안에서만 오직 반응하는 귀를 가지고 그걸 듣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사용되고 미화도 뭐야? 한국말 알아듣지? 한국말 알아듣는 귀가 있죠. 나도 한국말 할 수 있는 입이 있지. 그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박쥐면 박쥐 지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음높이와 그리고 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다른 조끼와 다른 소리와 확연히 구별돼서 자기들만의 소리만 들리겠지. 그치?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 앞만 많아도 거기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어도 바로 들리잖아. 그런 첫 번째 전략이 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디아도가 되면 틀리죠. 처음에 범위가 몇 개였어? 세 개지. 자, 세 개 중에 지금 원 스트래티지 하나 했죠? 몇 개 남아? 두 개 남지. 디아도는 왜 안 돼? 얘는 그치, 두 개 중에 하나 남았을 때 디아도라고. 지금 세 개 중에 그러니까 두 개 남았죠? 아무거나 이쪽에 둘 중에 더 하나.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원하도가 돼야 되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신경상의, 신경의 능력인데 솔 쪽에 가려내다예요.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의미 있는 소리를 배경소음으로부터 의미 있는 소리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뇌가 타고나서 이게 소음을 알아서 걸리는 전략이 있다면 그런 동물도 있다면 finally 마지막 세 번째로 음향 신호가 partition이 나눠져요. 음향 신호가 그래서 나눠지다는 BPP가 돼야 돼. 음향 신호가 나눠질 수 있는데 하루의 그 시간대에 의해서 음향 신호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종들이 진화해요. 사용하도록 특정한 시간대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and not others는 생략된 게 지금 그리고 신호를 위해서 특정한 시간대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진화하고 또 신호를 위해서 특정한 다른 이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는 사용하지 않도록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의사소통 자체를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뭐 소음이 많이 안 나는 새벽 2시에서 4시 이때 의사소통하도록 진화했다 이런 얘기. 그때 주로 활동을 하고 시간을 이용한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정들은 피합니다. 서로 간의 신호를 피해요. 그죠? 남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우리는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신호가 피해진다. 진화는 강력한 도구이지요. 전치사, 동명사 됐죠? 극복하기 위한 라이크는 얼라이크는 뭐라고 하는 얘는 닮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 지금 노이즈와 묶이는 전치사 like가 필요해요. 소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치는 단수가 복수가. 이치는 주어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치는 주어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치는 아무것도 주어가 될수 있어요. 오케이. 주어가 될수 없는 건 이런 거 올. most, have 이런 거.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얘들은 주어가 될수 없지. 하지만 이치는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치는 단수의 복수야? 이치는 항상 단수예요. 그래서 묶어서 수식해서 단수라서 helps가 돼야 돼요. help가 되면 안 돼요.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얘네랑 달라. 이치는 얘가 주어가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해결책들의 각각은 도와줍니다. help가 나왔네. 뒤에 오답은 뭐다? 동사 ing는 불가능하다. 도와줘요.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서로 간에 불협화음 안에서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와중에도 요세 가지 전략에 의해서 잘 구분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결책을 잡아낸다. 자, 4번 갑시다. 컨덕트가 뭐지, 미 컨덕트. 수행하다. 자, 동의어는 PP니까 똑같이 PP로 carried out이라고 쓰면 되죠. 수행된이 맞지? 자, 닥터, 이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자원봉사 피 실험자들이 요청 받았는데, 뒤에, 보세요.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투부정사를 많이 쓴다. ing 안 된다. ing 쓰는 건 특이한 동사는 요청 받았는데, endure란 단어 버리지, 이거. 뭐뭐를? 그것을 견디다, 참다는 뜻이고 동의어를 적어볼까? stand 써도 되고요, bear 써도 되고요, 또 하나 tolerate 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persevere 라는 단어죠. persevere 이까지 이거 다 알아두자. 자, 견디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그 고통이란 동격입니다. plunge가 원형이고 이게 뭐뭐를 담그다는 뜻이요. ing가 된건 전치사. 담그는 고통, 그들의 손을 어디? 얼음물에다가 담그는 고통. 되게 힘들잖아. 버텨. 라고 이야기 들었대. 이피 실험자들은 보자. Work given. 뭐다 이건? 받아볼게. 받았는데 무엇을? 바로 네 가지 방법을 받았는데 다룰 수 있는,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여기서 gave가 틀렸다고 적어볼까? 그들은 참을,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주었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괜찮아. 왜? 이 대의가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연구원이로 줬잖아.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요 대의는 확연히 연구원이 아니라 이 피실험자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이야기 들었어요. 뭐 하라고? 마찬가지로 동사 나왔죠. 투부정사일 때 돼야 돼요. 말하라고. 누구한테?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대디하라고. 센세이션 뭐죠, 이건? 감각이에요. 얼음물에 넣었을 때 손의 그 감각이 was really not that painful. 얘는 부사로 그 정도로란 뜻이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정말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누구한테 말해라? 스스로에게 말해라. 뒤에 내용 보면 지금 연구원들에게 말해라가 아니에요. 내용 보면 자기 자신에게 암시해라, 암시켜라. 그래서 themselves가 돼야 돼요. 하는 놈, 당한 놈 똑같다. 뒤 읽어보니 뭐다? 이 사람들이 조언을 들은 상황이 나왔단 말이야. 좀 이야기 들었다. 앞에도 뭐다? 그래서 월 기분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 대인은 누구다? 이 대인은 누구다? 바로 피 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 실험자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칭추론도 기억을 해야 되죠. 피 실험자, 피 실험자, 얘도 지금 피 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1, 2, 3, 4. 초록색으로 이걸로 지금 네 가지 방법이 언급이 돼요. 두 번째, 상상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들의, 이것도 피실험자죠. 피실험자 본인들의 손이 넌 무감각하다고 상상해라. 세 번째,
not think, 고통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는 세 번째 조언. 투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항상 앞에다 붙이기 때문에 to not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언. 그럼 여기서는 요거를 이렇게 하면 틀리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concentrated라는 과거 동사로 쓰면 얘랑 병렬구조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 아닙니다. 지금 투 부정사로 뭐뭐 하라고 마지막까지 투 부정사가 이어져야지. 아니면 투는 생략을 해도 괜찮긴 하고 투까지는. 하지만 과거 동사로 쓰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뭐에 집중하라고? present는 뭐지? 이건 기쁜, 행복한. 그래서 동의어는 pleasing이라고 적으면 돼요. pleasing은 뭐다? 그래서 기쁨을 일으키는, 주는. 그러면 여기서 오답을 만들어 볼까? 학교에서 pleasing으로 바꿔다 치고 오답은 뭐예요? 뭐예요? pleased가 되면 안 돼요. 기쁨을 느끼는 이벤트가 아니다. 기쁨을 주는 이벤트를 한번 집중해 봐라. 자, 그들의 tolerance는 뭘까? 아까 tolerate이 뭐라고? 참다, 견디다. 그럼 뭐야? tolerance는 그들의 뭐다? 인내, 참는 것. 그들이 참는 것이 게이지가 측정하다요. 측정되었는데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그 시간이란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됐어요. 왜냐? 뒷문장이 완전해요. 해석해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가 되면 틀렸다는 어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요 데이도 지금 피실험자를 말하죠. 피실험자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인내심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전에 quit 요게 그만두답니다. 전체 다 동명사예요. 그만두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 길이에 따라서 잘 참더라, 못 참더라, 결론이 나오더라. 연구원들은 발견했습니다 하고 노우수는 사람들이고 자, 요 노우수도 지금 피실험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뭐 위에 있는 기법 모두를 사용했던 피실험자들이 바로 tolerate 참을 수 있었다고. 뭐 고통을 참을 수 있었는데 as 뜻이 뭐지 이거? b만큼 a죠? 근데 twice가 있으면 b의 두 배만큼 a가 돼 이렇게 돼요. 고통을 참을 수 있었는데 뭐 적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되죠? b의 두 배만큼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연구원들은 발견했어요. 네 가지 기법 모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참을 수 있었다고. 뭐에 뒤꺼 먼저 가 그럼 뭐에 두 배만큼. 그러한 피실험자들, 어떤 피실험자? had been given, 더 먼저 부여받았던 무엇인데? 논에 부여받지 못했던. 이렇게 돼요. 무엇을? 바로 인스트럭션 뭐지 이건? 지시, 교육. 위에도 네 가지 전략. 어떤 지시와 어떤 지시를 부여받지 못했고 therefore 그에 따라서 헤드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뭐 하려는 시도, tune out이 정신이나 신경을 딴 데로 그러더요. 그들의 피실험자 본인들의 discomfort이 뭐고? 불편함, 고통, 불편함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몇 배만큼? 두 배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실험의 결론은 뭐야? 고통을 참았는데 뭐가 상당히 도움되는 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얘기야. 정신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다. 롱걸과 틀린 이유는 as의 사이 뭐가 들어간다 이거? 원급만 들어간다. 비교급, 최상급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여기도 had been given 보세요. had given이 틀린 이유는 이 노우는 누구였어 지금? 또 피실험자잖아. 이들은 이 지시를 받지 못한 게 맞지.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자, 과학자들은 당연하게도 비웃습니다. 바로 이거 보세요. 문제의 mind인데 over matter에 문제에 대한 마음이 갖고 있는 주장.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라는 주장을 당연히 비웃습니다. 너가 뭐가 힘들어? 그건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는 주장을 과학자들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험 결과는 어때요? 실제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 같은 상황이더라도. There's no ing는 외워두죠. 그냥 단어처럼. There's no ing. There's no
deny는, 그래서 내는 ing는 뭐뭐 하는 것은 뭐 소용없다. 그래서 deny에 들어가서 부정할 길이 없어요. 이런데 부정할 길이 없어요. 부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통정사가 아니에요. There's no ing. 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건 소용없어요. 무엇을? 바로 고통에 대한 마음의 영향력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일단 정신력을 가다듬어 보면 도움이 된다. 아, 이게 왜 애매하게 지금 시간이. 아, 이게 긴데 이거? 4시 반? 뭐라고? 국어 수업. 국어? 너랑 누구랑 같이? 내일은 2명 더 있어? 4시 반 했다? 그럼 빨리 이걸 하나 더 해보자.